전북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 당국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역시 전태형 권시현 원종훈 3가드로 스피드를 살려보겠다는 당국대학교입니다. 가드 최진광, 5번의 캡틴 가드 고행석, 11번의 포워드 최형욱. 자, 점볼로 시작되겠습니다. 전태현 선수와 하도현 선수가 준비합니다. 오늘 경기의 첫 볼은 당국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김영년, 원종훈에게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은 원종훈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전태현과 최진광이 나눠받았고요. 최진광이 먼 거리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뱅크슛 성공. 최형욱을 거쳐서 왼쪽에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이진욱 외곽 왼쪽으로, 이번에는 권시현의 석점퍼 들어갔습니다. 양 팀의 양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8-5. 빠르게 이어받고 두 명 사이에서 다시 한번 권시현의 석점퍼 들어갔습니다. 석점 슛만 세 개째 당국대학교. 두 명 사이에서 넘어지면서 공격권은 건국대학교. 아웃넘버 상황, 단독 돌파 이후에 두 점까지 올려놓습니다. 돌아서면서 여기서 스틸. 최진강 앞쪽으로 열어줍니다. 고행석 그대로 레이업까지 어렵게 성공시켜놓습니다. 11-9 2점차. 전태현이 스크린 걸어주고 이진욱 돌파. 투맨 게임 이후에 2점까지 성공합니다. 11-11 동점. 자, 오 열렸습니다.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갑니다. 원정훈의 석점퍼. 오른쪽 외곽으로 이번엔 전태현의 석점퍼 들어갔습니다. 양팀의 석점의 향연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를 해봤으나만 들어가지 않았고, 건국대학교 이번엔 역습입니다. 리버스 레이업까지. 돌파 이후 세 명 사이 빼줬습니다. 한 명 제치고 이재성의 두 점 들어갔습니다. 왼쪽 외곽에 골 밑으로 김영현을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요. 건국대학교의 오늘 트랩 디펜스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펭크슛까지. 원샷 플레이. 권시현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님이 외면하면서 1쿼터 건국대학교가 20-18 2쿼터 진행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두현 여기서 스틸 성공. 이진욱 빠르게 돌파입니다. 그리고 두 점까지 더블 클러치. 선수에게 받고요 외곽으로 빼줍니다. 윤원상 잘 투련해서 두 점 뱅크슛 성공했습니다. 역시 트랙 디펜스. 윤원상 열렸습니다.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줄 곳이 없는 권시현. 윤원상에게 샷클락은 3초. 그리고 점프슛 뱅크슛 들어갔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당국대학교. 전태영이 줄 곳을 찾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해 줬고요. 김영현이 골 밑에서 두 점 성공합니다. 이진욱 스핀 무브 이후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뺏겼습니다. 당국대학교의 스틸. 그리고 최진광의 마무리까지. 윤원상. 전태용이 이번에 석점으로 응수합니다. 31-28 오른쪽 외곽입니다. 전태용의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연속 석점 두 개째. 외곽으로 빠져주고요. 다시 한번 전태용의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4초 남았습니다. 3초 빠르게 원종훈. 그리고 외곽으로 권태환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쿼터 네, 최영욱에게 공을 전달했고요. 최영욱 권시현에게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진욱. 권시현과의 싸움 커리 플레이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풀백 플레이 이진욱. 이진욱이 이번엔 전태현에게 석점포를 열어줬습니다. 권시현 김영현의 스크린 이후에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 뒤쪽에 이진욱을 봤는데요. 이진욱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전태영이 이어줬고 권시현의 득점까지. 건국대학교의 공격 바운드 패스로 한 번에 연결해줬고 그대로 성공. 최영욱의 득점. 전태영이 한 명 제끼고 앞쪽으로 하도현을 봤습니다. 골 밑에서 득점 인정 반칙. 김영현에게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당국대학교 석점 들어갔습니다. 권시현의 석점 슛. 최진강의 돌파. 두 명 사이에서 본인이 직접 올려놓습니다. 왼쪽으로 이진욱. 이진욱이 먼 거리에서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팀인까지 들어가지 않으면서 윤원상 골밑 쪽으로 전태영 이어받았고요. 골밑에 김영현 두 점 들어갔습니다. 하도현
왼쪽에서 다시 한번 석점 슛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윤원상의 득점. 윤원상이 먼 거리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진욱, 유태영 여기서 턴오버. 한국대학교 아웃넘버 상황 본인이 직접 레이업까지 올려놓습니다. 원종훈의 득점. 권시현, 김영현의 스크린 걸어주고요.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권시현의 석점포. 최영욱, 이진욱에게. 그리고 여기서 턴오버. 다시 한번 스틸 성공. 단독 돌파 윤원상의 득점까지. 최진광, 앞쪽에는 이승찬이 방어하고 있고요. 최진광이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최진광이 오래간만에 터진 석점 슛. 하나 김영현의 블락샷. 최영욱이 빼주는 과정에서 턴오버 스틸 성공했던 당국대학교. 차재현, 박기수와 이어받고 그대로 레이업까지 올려놓습니다. 박기수의 두 점 슛. 스코어는 72-49. 최진광이 최영욱에게, 최영욱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돌아서면서 왼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점프 슛까지 올려놓습니다. 탑으로 빼줍니다. 먼 거리에서 김영현을 받고요. 김영현의 리버스 레이업까지 들어갔습니다. 76-52. 한국대학교 차재현 왼쪽으로 그리고 레이업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건국대학교 고성빈. 본인이 직접 레이업까지 올려놨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되면 단국대학교가 건국대학교에게 24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우승제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공동 2위로 중앙대학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